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민사특별법이죠. 우리 교재 364페이지예요. 자, 민법이 끝났고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도 규정은 있는데 민법 규정보다도 더 우선하는 규정들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은 특별히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받는 자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는 자의 어떤 권리가 보호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명에서 일단은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답을 어디로 유도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법률관계냐. 임대차예요. 임대차인데 주택의 임대차죠. 주택의 임대차에서 그럼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보호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할 사람이 누구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속기간과 보증금 보호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 보호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장 관심을 가는 건 존속기간 어떻게 지켜줄 것이고 보증금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그럼 방법이 있죠. 임차인의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죠.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변제권. 그래서 이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 중에서 그냥 단순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다라고 하는 거 둘로 나눴죠. 최우선 변제권이요. 또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뭐까지 갖추면요.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또 존속 기간도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이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주택의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상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래요.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는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전부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택 임대차를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주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주택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공적 장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용도를 동시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주택 임대차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상업용 건물을 전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입니다. 전부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거용 건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서 상점이에요. 상점의 일부에 방을 들여놓고 여기에서 주거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주택임대차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전체 상가 건물 임대차로 보겠다는 얘기죠. 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관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그 여관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방을 들여놓고 가족이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한 것이지 요거 부분만 주거용 건물의 임대를 보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상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엔
모든 상사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주거생활은 자연인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인은 중소기업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상사기업으로서 대규모 법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하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직원들이 주택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했을 때 그때는 이 법인이 임차인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고 그러면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법인이 임차인이고 직원은 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목적물 인도받고 그래서 얘가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게 됐다. 그럼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호되는 건 누가 보호되느냐? 임차인인 법인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든 상사법인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 여기 이제 27의 기출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 그래요. 임차주택이 미등기라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등기든 뭐 등기가 있든 적법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는 물건에 임대차가 성립했다 그럼 임차인을 그냥 무조건 보호하는 겁니다. 니은에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호텔 같은 거잖아요. 호텔이나 여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됐다. 아, 용도 변경이 됐으면 주거용이죠. 이게 적용 대상입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래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면 관리자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게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거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력권을 갖추고 이길 다음날 0시부터예요. 그럼 대항력권을 갖추는 방법은 뭐냐는 얘기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요게 대항력권이거든요. 요걸 갖추고 이길 0시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제3자의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무조건 승계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걸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 그래야 임차인의 범위를 넓게 해줘야 임차인이 보호가 되겠죠. 또 다가구 단독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대차에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집원만 기재하고 건물 거주자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원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 동호수는 내부적인 편의를 위해서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지 원래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집원 정도까지만 일치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 전입신고할 때 한 문제잖아요. 전입신고할 때 이 전입신고 시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공동주택이고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이렇게 2층짜리가 있는데 지네끼리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집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냥 편리하게 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이건 원래 여기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예. 집원 정도까지만 일치시키면 충분한 거고요. 임차주택 양도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기,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대항력권을 갖췄을 때 이길 0시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된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5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에. 자, 갑이 주민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권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때란 얘기는 전입신고한 때죠. 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대항력권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거예요. 주민등록을 마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민등록이 됐는데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했대요. 근데 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갑의 주민등록을 갑이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건 갑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뭐 속칭 집주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옮겨놓은 거죠. 이때는 갑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갑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집원인 545의 5로 올바르게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네요. 임차인이. 근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썼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부상의 기재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영시라고요.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공부상의 기재가 된 날이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기준이니까요.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공부상의 잘못 기재가 됐어도 대항력 취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임차주택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인데 갑이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집원으로만 전입신고했다. 이때도 대항력 취득하는 거죠. 임차주택이 아파트로서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갑이 라동 103호로 잘못 전입신고했답니다. 이거는 103호하고 다동 103호하고 라동 103호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입신고 잘못한 겁니다. 이때는 대항력 취득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을 갖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에요. 선순위 담보 물건이 없대요.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답니다. 그러면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담보 물건이 없으니까 뭐 보증금 돌려받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임차권 채권입니다. 상속될 수 있고요. 임대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그래요.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예, 그래요. 여기도 자 임대차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에서 그 1월 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하는 거고 임차인도 마찬가지야. 임차인도 임대차가 만료되기 1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똑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기간 만료된과 동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또 기간은 2년에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대요. 그러면 스스로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가 승계한 거거든요.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냥 승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임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용이 짧지만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한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왜 그래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무조건 승계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4번이죠. 4번.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0번에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에 관한 설명이에요. 법정갱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정갱신에 관한 설명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거고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나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이 법정갱신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의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전 과거의 태도는 그래요. 하지만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2년이라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법정갱신의 여지는 없다. 그래요. 1개월 전에 얘가 임대인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갱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임대차의 법정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인데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 후 각각 6월과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되지만 주택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엔 존속기간은 2년이 되고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의 법정 갱신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단순한 숫자 암기 사항이고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시험에 답으로 잘 들어간 숫자니까 다르게 문제가 변형이 돼도 여기 있는 숫자들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자, 이런 문제들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니까 이런 문제를 풀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해서 2017년 7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갑은 2017년 7월 5일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7년 7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갑은 2017년 7월 5일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 을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을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습니다. 갑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갑이 처음에는 소유자였죠. 그래서 2017년 7월 1일자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7월 5일자로 갑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 전입신고, 목적물은 물론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전입신고는 무슨 주민등록이죠.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을 갖춘 거고요. 목적물은 언제 양도가 된 거예요? 2018년 10월 1일이죠. 2018년 10월 1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갑의 이 상태에서 갑의 주민등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의 주민등록은 지금까지 갑의 주민등록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이지만 2018년 10월 1일 이 날짜 갑의 주민등록은 이제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춘 이 길, 즉 2018년 10월 2일 0시부터 갑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매개로 하는 점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갑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고, 10월 1일 날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갑이 주민등록을 계속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를 매개하는 점유가 형성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날 갖춘 거예요. 이날 갖췄으니까 대항력은 2018년 10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주택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거 찾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금전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주택의 임대차는요,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호가 되는 거지 무상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는 거고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그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그래, 최초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증액하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 후 다시 또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어요. 차임의 증액에 관한 제한은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하거나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차임의 증액의 제한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제한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스스로 증액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증액할 때는 반드시 2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배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배를 곱한 금액이 아니라 더한 금액이에요.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요거는 기존에 있던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뭐 해봐야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늘 한 2%에다가 3.5% 정도 이렇게 더한 금액이 되겠다. 그럼 5.5%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요.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서 분실 또는 멸실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계약서라고 하는 건 증빙자료예요.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그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인 것이고요. 또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교부대장을 별도로 갖춰놓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원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동사무소에 있는 확정일자 교부대장이거든요. 그 확정일자 교부대장에 의해서 대항력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변제권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주택의 양수인에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의 경우에는, 즉 보증금의 우선변제 내지는 최우선변제의 경우에는, 자,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매매됐을 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고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이때 행사하는 거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 시에는 우선변제권 행사할 필요가 없죠.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매 시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일정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건 틀렸고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는다. 이게 최우선변제거든요. 그럼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력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때는 최우선변제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또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는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임차한 자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임대인은 절대로 보증금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해버린 거거든요. 또 5번에 임차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갖출 만한 자가 임차권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별도로 할 필요 없지만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에만 해당하는 자는 등기부에 표시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 배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인데 지금 옳은 거 찾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 취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확정일자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 아니에요. 대항 요건도 갖추고 모두 갖춰야 됩니까? 확정일자도 갖추고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이 저당권 설정한 날과 같은 날인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그때 등기가 된 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길 0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길 0시에 생기지만 저당권은 설정 등기 되는 순간 생기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빠른 거죠. 이 경우에 시간의 선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아니에요. 저당권이 빨라져 버립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주택 명도 의무를 선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또 주택 명도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임차인이 종래 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경우에 당초에 소급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갖추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보증금도 그대로고 존속기간도 그대로다라고 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 전입한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새로 전입한 이길부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후에 보증금 증액 합의는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후순위라면 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합의는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예요. 먼저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저당권보다 우선순위라도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부분, 지금 1억에 임대차 하고 있다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5천만 원을 증액했다.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2019년 현재 보증금 중 일정액에 우선 변제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서울 소재 동일 주택의 임차인 갑과 을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가정공동생활하고 있는 자의 보증금은 그냥 합산해버립니다. 각각의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합산해버린다. 그래서 모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을 합치게 되면 1억 3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하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주택임대차 계약의 주 목적이
사용 수익이 아니라 주거 생활 보호가 아니라 기존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이 법이 적용돼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2번도 맞았고요. 3번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구비하지 못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겠죠.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 A씨와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에 보증금 1억 원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설명을 잘 보시면 그렇죠. 네. 네, 그 내용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3,400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거기 지역별 범위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이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사람들이 3사람인데 3사람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주택의 매각 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일정액 금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일정 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배당받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답은 5번이죠. 만약에 임차인이 한 사람이다. 그럼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권을 받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 받는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세 사람이다. 그러면 세 사람의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액 비율로 환산해버린다. 그래서 21번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이에요. 즉 최우선 변제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때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그래요. 이 부속 토지는 이건 건물의 일부로 봐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부속 토지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예. 또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고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은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래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등기든 적법한 건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4번에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경매 신청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주민등록 등의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 갖추려면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그냥 해당할 수 있어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요.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과 대지와 함께 경매해서 임차주택 자체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할 필요도 없어요. 임차주택만 경매하거나 또는 대지만 경매하는 경우에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5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날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한 경우엔 그때부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거고,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2번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그 임차주택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틀렸습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4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요.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한다라고 할지라도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인 것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는 임차권 등기에 소요됐던 모든 비용을 다 받고 최종적으로 최후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뭐 자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